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입니다. 오늘도 노 아이디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 이름은 소입니다. 제가 현재 간호학과 2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인데요. 사실 원래 3학년 2학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지방공립대 영문학과를 4년 졸업하고 간호학과로 편입해온 경우입니다. 사실 편입을 했지만 간호학과를 3년 더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다녀야 하는 터라 소방관 공부를 하느라 1년을 휴학했습니다. 병행한 것 치고 점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는 내년에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방시험도 내년 4월에 다시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은 이유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한 필기시험에서 영어에 자신이 있고 빨리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 소방관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를 재학 중인 이유는 소방관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계속 떨어지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간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명확한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사주로 보면은 총운으로 보면은 네가 올해 6대 4야. 6대 4. 이게 뭐냐? 좋은 게 60%고 나쁜 게 40%거든. 조금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머리가 뛰어나고 총기가 있어. 그리고 다소 또 역마살이 있다. 도화직성이 있어서 이 소방관처럼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물에서 놀고 이런 직업이 너한테 안 맞지는 않았어. 소방관도 사무직보다는 외근직 일이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그런데 29이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서 기반을 지금 닦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편입을 하고 중도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는 좀 안정을 잡을 시기를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선생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시험을 소방관을 또 내년에 또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네가 지금 많이 좀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지금 선생님 얘기했지 6대4라고 60% 좋은 게 너의 그 직업적으로 맞는 직업을 편입을 하면서 잘 선택한 것 같고 40%의 너의 운 탓이라고 선생님 볼 수 있어. 그러니 지금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지금 마음적으로 많이 조금 불안한 마음을 있는 거를 조금 본인이 떨쳐버렸으면 좋겠고 일단은 본인이 불안하면 되는 건 없고 성격적으로 보면 조금 급한 게 있어요. 간호학과보다는 선생님이 봤을 땐 소방관이 더 맞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만일에 내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40%의 부족함은 네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노력을 많이 하고 원래는 네가 사주팔자에 보면은 도화직성이 있어. 도화직성이 뭐냐면은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해. 그래서 너는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네가 반듯함이 있거든. 근데 지금 성격적으로 네가 조금 끈기가 부족하다고 그럴까? 또 네가 운에 20대에 들어와서 네 운에서 조금 안 피어나는 게 있었지. 나이가 20, 네가 후반에는 조금 괜찮은데 상반기 때는 조금 힘들었던 걸로 선생님 알고 또 부모 곁을 네가 일찌감치 좀 떠나서 자립심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 근데 네가 네 스스로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네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독립성이 강한 아이 같으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좋을 것 같고 결혼은 네가 30대
네가 어느 정도 중반이 돼야 35, 6 이때 돼야지 결혼을 하지 않을까. 결혼 운이 일찍 들어오지는 않아요. 40대에 들어가서는 재물 운이 크게 들어온다. 네가. 그래서 그때는 집도 재물도 네가 좀 가질 것 같고 문서도 지을 것 같고 남편도 뭐 자식도 선생님 봤을 땐 둘은 네 사주로 보면 둘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또 남편에 따라서 아이의 운은 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고 시집가기 전에 궁합이라는 게 있지 않니? 직업적으로는 네가 60대까지는 일을 할 것 같아. 집안에서 그냥 들어앉아서 네 포기하고 살진 않아. 5월생이니까 머리가 무척이나 똑똑해요. 똑똑하고 빨라요. 뭔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력도 되게 좋은데 다소 너한테 단점이라면은 실증과 고집, 다소 포기가 좀 있어, 네 사주에. 그것만 네가 조금 주의를 하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동짓달이 들었으면 다음 달에 이제 팥죽 먹음 달이 되면 내년 운으로 이제 신축년 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사주에 네가 조금 안 좋은 건 네 생일달에 들어져 있어요. 내년에는 충돌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네가 운세가 조금 좋은 것도 있으면서 나쁜 것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꽃대신단 선생님이 화이팅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꼭 소방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